내가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사료를 직접 주는 경우가 몇 문제라고? 11문제입니다. 평균 11문제. 11문제면 20문제 중에 11문제면 55% 적은 문제가 아니, 적은 비중이 아니죠.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료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마라. 진짜 사료를 해석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불과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. 실제로 사료가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사료를 던져줬다 뿐이지. 솔직히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나 많아야 두 문제 정도 있다. 그런데 그중 한 문제가 이 5번 문제입니다. 쉽게 말하면 사료를 해석하는 어떤 센스, 눈치, 이런 게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우리 선수. 내가 수험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애 새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물어요. 쌤, 사료 분석 노트가 있던데 그거 사면 사료 100%다 커버 됩니까? 나 이런 빡대가리 새끼들을 질문을 받으면 한국사에 어떤 사료를 인용할지 이거는 뭡니까? 국어나 영어보다도 더 방대합니다. 내가 사료 분석 노트라고 올려놓은 것은 진짜 주요 사료를 올려놓은 것이지 사료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. 그냥 국어 문제, 국어 그 뭐죠? 비문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하면 돼. 힌트 뽑아주는 거라고. 근데 다 흔히들 질문하는 게 선생님, 요책한권 마스터하면 딸딸딸 외우면 사료 문제 다 커버 됩니까? 내가 왜 사료 특강 같은 거 들을 필요 없다. 굳이 들으려면 절대 사료 특강 그세 강짜리나 들으면 된다.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고. 사료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. 근데 내가 절대 사료에서 수업하는 거 뭐냐? 너무 유명해서 진짜 해석도 가능하지만 3초, 5초 안에 너무 유명해서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. 그런 것만 뽑아서 특강 하는 거지. 솔직히 나는 사료 특강 들으라는 소리 예나 지금이나 안 한다고. 이 문제는 봐봐. 해석을 하면 되지. 뭐라고 돼 있어? 쭉쭉쭉 밑에서 내려오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?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왕이겠어? 광종이겠죠. 알겠죠? 문제 안에서 순문제를 막 섞어놔도 여기 이건 광종일 수밖에 없다고. 이 봐봐. 광종이 어떻게 했습니까? 광종이, 자, 노비 안검법을 했지. 그러니까 이 노비 안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삐딱한 입장에서 봤을 때그 노비 안검법에 부작용이 있지 않았겠어, 솔직히?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해도 부작용이 있잖아. 부동산 정책을, 그다음에 교육 정책을 뭘 써도 부작용이 있잖아. 그러면 반대 세력은 항상 그 부작용을 꼬집어 과장을 해갖고 자꾸 뭡니까? 안티를 걸잖아. 그러면 이 광종의 이 노비 안검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최승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.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노비 안검법 당시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. 그 다음에 광종이, 자, 이거 봐봐. 호족과 공신을 숙청했다. 평산박씨 세력이 대표적이지. 박수경이 아들 삼형제를 다 때려주겠다 그랬지. 이게 누구라고 이게? 4대 광종이란 말이야. 됐습니까? 자, 여러분, 지금 5번에서 광종을 뽑아주는 게 소위 뭐라고? 사료를 보는 눈이 좀 있다는 거야.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 공시생들은 여기서 광종을 못 뽑아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. 우리 자네, 광종 뽑아줬어? 사료가 나오면 쫄지 말고 상당수 우리 공시생들은 사료가 나오면 그냥 똥오줌 못 가립니다. 그냥 막연히 막 두려워한다고. 사료는 해석하면 돼. 사료는 반드시 힌트가 수능 같으면 힌트가 약하지. 근데 우리 공시는 사료를 주면 힌트를 큼직큼직하게 두개세 개는 준다고. 이 문제는 그런 게 힌트지. 됐습니까? 그러면 광종. 자, 광종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어. 동그라미 1번을 봤으니까 4대 광종 때는 여러분 봐봐. 뭐라고? 공복제도가 이게 자비청왕이 아니라 뭐라고? 자단비옥이야.
사단비독하고 자비청왕하고 장난 잘 친다니까? 계속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장난 친다 그랬잖아. 그 다음에 동그라미. 자, 여러분, 3번에 주연 공급법. 자, 이건 주연 공부법이야. 주연 공부법이라고. 여기는, 자, 봐봐. 주현 공급법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와? 8대 현종 때 나오는 거라고. 알겠지? 그 다음에, 자, 여러분, 노비 환천법은 6대 성종이고, 4대 광종은 노비 안건법이라고. 선생님, 너무 치사반사하잖아요. 우리 공시에서 이런 장난 치는 거는 아주 흔한 장난이라니까?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동그라미 3번에 준홍과 왕동 못 들어본 사람이야. 못 들어본 사람이지만 광종이 자 공신들 호족이나 공신들을 숙청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. 이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정답이 2번밖에 될 게 없는 거지. 됐습니까? 이 정도가 아름다운 단도라고. 알겠습니까? 자, 그다음에 계속 갑니다. 자, 8번하고 9번하고 자,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. 야, 이거 잡아, 이거. 이것도 약간 사료를 보는 센스가 있어야 돼. 그 이름은 소다. 3대 정종이 왕요고, 4대 광종 이름이 왕소다.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,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. 근데,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신하를 많이 죽였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했다. 자, 여러분, 저 뒤에 이거 문화 쪽하고 결합되는 부분이죠. 내가 고려의 군주 중에서 불교를 특별히 보호한 한 군주가 누구라고? 태조왕건과 4대 광종을 말씀드렸어. 자, 여러분, 이 문제에선, 이 탐구자리에서 힌트가 세 군데야. 소가 힌트일 수는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바라진 않아.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. 신하를 많이 죽였다.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했다.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다? 광종이다. 선수, 여기서 광종 뽑아줬어? 그러니까 자네는 봐봐. 조금만 더 나가면 돼. 사료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고. 알겠죠? 이 문제 풀면서 8번 문제 풀면서 또는 아까 그 5번 문제 풀면서 고종은 개새끼 이 사료 왜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해줬어? 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. 그렇게 한다면 1년 내도록 사료만 공부해도 못해. 강사들도 검색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사료가 항상 한두 개씩 나온단 말이야. 어저께 우리 국가지 7급에도요 나 처음 본 사료가 두 개 나왔어. 나도 사실 내가 한국사 강사 22년 23년 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 내가 한가닥 한다는 사람인데 야, 어제도 봐봐. 9급 모르지만 7급 시험 친 날 다 잠수 탄다. 가답안 해설강의 올린 사람 아무도 없어. 어제 전과목 통틀어서 딱 유일하게 가답안 해설강의 한 사람 나야. 내가 지난 5년 6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. 야, 나만 나오냐? 촬영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다 나와야 되는데. 근데 우리는 지난 6년 7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빼놓고 소위 주요 시험. 선생님 전에 보니까 선생님 법원직은 안 하던데요. 법원직하고 경관 안 해. 소수진열이라. 그냥 해설지만 내지. 그렇지만 경찰 1, 2차, 국가지 지방직 서울시 7급, 9급 다 합니다. 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10분 안에 가답은 안 낸 적 없고요. 그 다음 시험 끝난 지 2시간 안에 촬영 업로드 내가 안 한 적 없습니다. 지난 6년, 7년 동안 기록 찾아보면 유튜브나 이런데 국금사 유튜브 우리 고사부 카페 다 있어요.